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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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도 홍두기 시안 쌤. 네. 유튜브 굿 앤트. 네. 네. 큐. 큐. 돈벌이 안 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? 돈벌이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? 응. 게으르다. 그다음에 의욕이 없다. 띵동댕. 띵동댕? 게으르다, 의욕이 없다. 그다음에 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. 그래서 네 돈이 네 돈 내 돈이 없다. 이런 것 쪽으로 이제 하는데 물론 운적인 문제도 있어요. 운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노력이야. 그렇죠. 노력이라는 거. 예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말이 나가면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영상들이 좀 있는데, 그래도 또 생각날 때쯤 되면 한 번씩 찍어보려고 제목만 틀리게 하고 찍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돈벌이 안 되는 사주는 없습니다. 근데 이런 거 있어요.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, 내 사주는 이게 맞아. 이게 맞는데 엉뚱한 길로 갔을 때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. 맞아요. 그건 안 되더라. 그죠? 아무리 해도. 박사님도 노력해도 20대, 30대는 다른 거 있잖아요. 그치. 다른 건데 우리가 신을 좀 더 빨리 알고 빨리 했으면은 지금 완전 베테랑이 돼서 지금 여기 앉아 있었을 거야. 근데 우리는 근데 40 거의 넘었어. 40대 중반에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60에 가까워가지고 이제 십몇 년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자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 패기에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우리가 망조가지를 수도 있어. 근데 우리는 늦게 했기 때문에 그냥 돈보다도 더 잘할 수 있고 빨리 너무 늦었다는 후회 같은 거. 빨리 갈 걸. 30대 때라도. 그래 나도 그렇지. 지금 후회죠. 왜냐면 그러니까 돈은 빨리 안 돌아가. 돈은 얼마나 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너무 늦게 이 길에 들어선 게 후회된다는 거. 그러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었으면 망조 들였다고? 일찍 갔으면? 그렇지 죽었지. 죽거나 망조 들였지. 왜냐면 두 가지 복은 안 주거든요. 그래 그래 맞아. 한 가지 복밖에 안 돼. 20대 30대 고생을 하고 그 돈을 다 날렸기 때문에 신의 길을 올 수 있다는 거. 그때 신의 길 가라고 갔겠어요? 안 갔지? 다 안 갔어요. 다 안 갔지? 그래서 운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성격에 따라서 내가 섬유 계통으로 가야 되는지 음식 계통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줬는데 띠별에도 다 그게 있다. 예를 들어 사고난 저게. 예, 예를 들어서 쥐띠, 돼지띠, 그다음에 말띠 막 요런 띠들은 음식 장사가 어울려요. 음식 장사가 어울려. 왜냐면 그리고 식복이 있어. 돼지띠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. 그렇죠. 쥐띠도 먹을 거 다 갖다. 지약도 자기가 먹은 줄 알고 다 이렇게 하잖아. 그래서 요런 띠들에도 성향이 다 틀리거든요. 근데 띠도 맞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제목도 맞고 그 다음에 나한테 소질도 있고 이러면 금상첨화지. 금상첨화에서 내가 어떠한 조그만 음식점부터 시작해갖고 크게 발전할 수 있고 또 전자에 말한 금수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대기업의 CEO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어떤 거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.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점사 보러 오셔가지고 자기 중심이 몰라가지고 저는 무엇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어떤 직업이 맞을까? 아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대뜸해서 그 얘기를 하면 무당이 무슨 뭐 천재인가 그런 거 얘기 다 하게? 그런 거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난 이런 일이 하기가 싫다.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. 그러면 그 얘기에서 변행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다 안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의류계통도 안 맞고 음식계통도 안 맞으니까 철계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, 부동산이나 이런 거 땅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 사주에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. 오케이. 생일달도 깔려 있고 내가 태어난 띠도 깔려 있고 내 성향도 있고 자, 저 같은 사람 만약에 돈 놀이 하라고는 못 합니다. 왜냐면 죽어야지 그 받지를 못하고 지금도 이제 뜯긴 거, 바닥에 깔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죠. 그러니까 성향도 100% 맞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?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. 대뜸 이제 다시 대물음표를 하는 거지. 그럼 뭐 저는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카페와 커피숍에는 별개의 이 직업인 것 같아. 누구나 할 수 있어. 치킨집하고 이런 거는. 그렇죠.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제일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돈도 별로 안 들고. 왜냐면 커피숍이라고 되니까.
커피숍이라고 해서 잘하는 부자로 이렇게 부자촌만 오는 그런 커피숍이 권리금이나 세고 막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보통 조그만 커피숍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옛날에는 레스토랑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카페하고 분리돼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카페하고 막 이런 것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뭘 근데 여기서 재미가 없다.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났어. 했는데 재미가 없다. 그다음에 돈도 안 벌린다. 그다음에 장사도 안 된다.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왔다면은 내가 안 맞는 거야 나하고.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긴 했는데 그 사람 사주에는 물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초창기만 그러니까. 이제 의욕으로 했기 시작을 했어. 네. 근데 이제 성향이 안 맞으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있어. 사람을 잘 써야 된다는 거. 종업원 운도 있어요. 당연한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중에서는 내가 돈벌이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사람과도 관계가 있어요. 그렇죠. 종업원이 돈 벌어주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뭐든지 아니 제일 우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야. 국민이 다 있어야지만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. 우리 국민도 또 리더십이 강한 사람을 또 그런 것 쪽으로 몰수해야지만 우리 말이 막 자꾸 막 꼬인다 이거 돈 다 나와가지고 혓바닥 깨물었어.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야지. 아 나오긴 내 또. 아니 이럴 때는 나오면 안 돼. 그래서 운적인 문제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스터를 했을 때 그다음에 내가 아 물장사가 맞다. 불장사가 맞다. 그다음에 섬유계통이 맞다. 이런 거를 다 맞췄을 경우에 이제 점도 보러 갑니다. 점도 당연히 봐야 돼요. 내가 이거를 성공을 할 수 있는지. 그런데 맞아요. 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. 왜냐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실패는 뭐 옛날에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내가 실패를 해봐야지만 그 일을 다시는 안 해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종업원을 다섯 명을 썼다. 근데 망했어. 그럼 다음번에 다섯 명을 쓰면 안 돼. 그러니까 이런 것 쪽으로 몇 번의 이 실패를 거듭나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안 됐다고 그래서 그 일이 나와 맞지 않고 그 일이 나하고는 아니다. 이거는 또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.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고 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성품은 첫째는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너무 착하고 게을르고 착한 것도 있지만 게을르기도 하고 머리를 많이 안 쓴다는 거. 근데 우리 사기꾼들 보면 머리 좋잖아요. 네. 그리고 부를 누리고 있잖아. 네. 왜냐면 사기를 쳐야 되는데 눈을 빛나게 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반짝반짝해. 이 정직한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못해. 그냥 고지식하고 그냥 한 저기밖에 안 가는 거야. 그렇죠. 그런 사람은 그냥 얼굴쟁이로만 살아야 돼. 그 얼굴쟁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고지식하고 정직하고 이러신 분들은 공무원이야. 애초에 공무원 쪽으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가야지만 나쁜 일에 탈선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 얼굴 그대로 또박또박 받고 하지 못해. 공무원 안 주어진 시간에 그것만 하고 자 영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탈피를 합니다. 거기서 그렇죠. 머릿속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겠다. 해가 되는지 나쁜 건지 그렇지. 그런 사람을 가려서 그런 사람만 추스려서 내가 만나고 다니죠. 그러다 보면 나중에 끝말은 안 좋습니다. 중간에 좋을지언정 끝말은 안 좋아요. 나도 엎드려지고 그 사람도 엎드려지고 그래서 자빠지는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이런 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절대로 사자가 들어가는 거 뭐 의사 이런 거 말고 사자가 들어가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화려하다. 화려한 걸 좋아한다.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좋아하니까 뭐 거짓말도 잘할 것이고 그렇죠. 뻥 부풀려서 부풀려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많다 그리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준다 너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온다 깊게 들어와서 나를 막 계속 뭘 케어를 해주려고 그러고 막 선물 봉쇄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납작 엎드리는 거 하나는 들이대는 거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들이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또 큰 소리 치면서 그래 될 수 있어 같이 맞장구 쳐가지고 같이 돈 다 끌어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일로 와 막 이거 투자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휩쓸려서 이제 가는 사람은 이제 기가 얇은 사람 그다음에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깝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은 첫 번째로 게으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아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고 그 세 번째는 돈의 관심도가
별로 없는 거야. 욕심을 벌어서 내 미래와 희망이 없다는 거. 내가 뭔가 미래와 희망이 그쵸. 있어야 그거를 추구하면서 그거를 막 쫓아가거든요. 근데 그게 없는 거야. 그냥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쓰고 이달 벌어서 그냥 이달 쓰고 이런 게 바로 다 공통점이에요.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 세 가지.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요런 것들로 다 했으니까 공통점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말한 거에서 아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아 나 맞아 근데 사적인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거 사람이 조금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가는데 많이 아프다고 거짓말 시킬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쪽으로 아 선의의 거짓말은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 요즘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돈벌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험한 일을 안 한다는 거 아 힘든 일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살리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나 살기도 바빠 내가 명품 사기도 바쁘고 아니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을 절대 안 하고 알바도 다 찾아서 쉬운 일만 가고 이런 시대 이게 뭐냐면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이 자식들을 둔 엄마들이 너무 자식한테 올인하는 거야 자식만 잘 되고 자식만 근데 그때 60년대 50년대는 자손들이 다 키워나봤자 배신을 당했잖아 그 배신당한 걸 꾸준하게 오다가 우리가 90년대에 와서 아니면 2000년도에 와서 사람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느낀 거야 아 자식한테 다 주면 안 된다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돈이 있어야 산다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용돈을 줄망정 이런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마인드가 바뀌니까 자식들이 돈 있는 부모한테는 잘하고 돈 없는 부모한테는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역시 불효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갈수록. 그리고 자기네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니까 힘들잖아. 돈 벌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생활의 맛을 알아버리는 거지 이제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험한 일을 그때 70년대, 80년대, 90년대는 엄마, 부모들이 자식들을 험한 일을 안 시켰단 말이야. 그래. 무조건 공부 많이 시키고 그냥 장남이 뭐 절절 전전긍긍이야. 장남만 이러다가 장남이 어떻게 돼서 배신하는 거잖아. 그렇죠. 오히려 딸들이 더 부모를 잘못이고 차남이 잘못이고 막내가 못이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장남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장남들의 역할이 부모가 많이 이렇게 다 대해주고 다 해주고 모든 거를 다 주는 대신에 그만큼 장남들도 부담감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,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물론 부모님 제사나 이런 거를 다 지내야 되니까 부모님은 또 장남이 우리의 뒷일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장남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장남을 많이 밀어줬죠 그러니까 옛날에 장남이 돈 벌어가지고 막내랑 이런 자기 형제들을 키운 형들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진짜 거고. 착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? 학교 다 가르치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살기도 바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딱 돼버린 거야 그래서 돈을 벌 사람들은 어떻게 버느냐 내가 일단 벌고 보고 이 돈으로 내가 먼저 살고 보고 그 다음에 부모고 그 다음에 자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향이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돈벌이를 이제 힘들다고 안 하잖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냥 라면만 먹어도 노가다 가도 노가다도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나가요 네.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거의 지금 이제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6.25 사변 나와서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가고 다 막 이랬잖아요. 그때 부모님들이 했던 그 시절을 말하면은 요즘 애들은 뭐라 그러잖아. 나는 그때 안 태어났는데. 그래. 그럼 지금 태어나시지. 응.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. 왜 밥 못 먹냐고. 라면 먹으면 되지. 이렇게 얘기하자. 말이 안 돼. 말이 안 돼. 라면 먹으면 되지? 네. 라면 먹지 왜. 어쨌든 밥 못 먹어, 라면도 식품이고 기호식품이고 음식입니다. 그러니까 라면도 못 먹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옆에 이런 게 있어요. 세상 밖을 보면 다 돈이다. 그렇지. 뭐 쓰레기를 줍든 뭐 포장지를 줍든 근데 뭐를 그런 걸 안 하려는 게 문제죠. 그렇죠. 힘든 그래서 성향의 공통점들은 부지런하지 않다. 부지런하지 않는 자는 먹을 복도 없다. 이렇게 그리고요 한번 까자면은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질 더러워요 자존심이 되게 강해 되게 강해요? 그래가지고 웬만한 저기는 아 곧 죽어도 더러워서 안 한대 막 이런 사람들 그럼 많아요. 굶어 죽어야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자존심은 되게 세다니까 나는 그럴 때는 자존심 안 내세울 거야 아 그냥 바보같이
자, 지금까지 홍준표의 이시안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부지런히 노력해갖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나 만들고,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돼서 좋은 생각으로, 그 다음에 좋은 선물로 이렇게 다 꽂혔으면 조금씩, 좋겠고, 조금씩이라도 우리 노력하고 좀 튀는 머리를 갖고, 튀는 사람이 됐으면 하고 이 방송을 찍어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월월! 개띠야?